학교 수업에 회사 업무에 친구들 모임까지 각자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면 정말 소중한 가족에게 소홀해지게 되죠. 알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요. 어쩌면 핑계일까요? 너무 가까이 있기에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. 그래서 사운드 스퀘어 라디오에서 5월 가족의 달을 뜻깊게 보내실 수 있도록 가족 여행과 어울리는 음악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. 아마 들으시면 바로 여행을 준비하고 싶어질지도 모르겠어요. 첫 곡입니다. 산랑의 꽃샘 추위. 곡 제목에서처럼 봄이 되면 꽃가루와 황사 그리고 꽃샘추위 이 세 가지가 참 얄밉죠. 예쁘게 차려입은 옷차림 그리고 머리카락을 마구 헤집어 놓기도 하는데요. 특히 전 꽃가루에 너무 민감해서 야외로 다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 하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한껏 시샘하듯 추위가 지나고 나면 어디로 떠나도 설레일 것 같지 않으세요? 우리 면역력을 짱짱하게 높여서 신나게 봄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해봐요. 다음 곡은 민섬의 Another Day. 따뜻한 멜로디가 어릴 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네요. 가족들과 산으로 바다로 여행을 참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. 그때 찍은 여행사진을 보면 참 촌스럽고 웃기기까지 한데요. 소소한 추억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더라고요.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다 여행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아요. 어제 저녁에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은 그 시간도 또 다른 여행의 순간으로 남는 거죠. 이어서 들으실 곡은 조나단 라이트의 Cheerful Walk. 모처럼 여유롭게 쉬는 휴일에 카페에 갔다가 한 가족들이 함께 외출을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봤어요. 엄마, 아빠, 형, 동생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핀잔도 주고 농담도 하고 마치 친구인 양 말이죠. 가족만큼 편한 사이가 있을까요?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내 편이잖아요. 긴 시간을 낼 수 없다면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도 좋고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.
벌써 끝곡이네요. 데니스 립킨의 First Day of Spring. 이제 주말인데 혹시 여행 계획 있으시다면 가장 화창한 계절 5월에 첫 가족 여행 어떠세요? 지금까지 들으신 곡들 모두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, 행복한 여행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. 저의 넘치는 센스가 쏙 마음에 드셨기를 바래요. 저도 곧 떨어져 있는 부모님을 찾아뵈러 가려고 해요.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제겐 특별한 여행이나 마찬가지거든요. 지유와 함께한 사운드스퀘어 라디오, 이만 인사드릴게요. 오늘 들려드린 곡들은 뮤직플러그 홈페이지 www.musicplug.co.kr에서도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행복한 웃음 짓게 하는 사운드스퀘어 라디오, 다음에 만나요.